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오랜만에 탑4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. 그 120개월 이후로 나타나질 않아 지원자가. 이번엔 또 얼마나 강력한 분이세요? 사연이 많아. 일단은 저도 이 차를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. 연비가 한 5에서 6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, 그럼 이거를 단지로 산 건가? 그러니까 실제로 전면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진짜 멋있기는 해요. 근데 이 콜로라도 차 가격이 4천만 원대인데 그럼 얼마나 조금 벌어야 되는 거야? 한 달에 50만 원 벌어야지 좀 강력한 거 아닌가? 그치? 네. 콜로라도 카푸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완전히 진짜 트랜스포머 같긴 하다, 전면은. 그지? 그리고 차 길이가 5m 30이 넘어. 거의 S클래스 롱바디 수준. 내가 왜 S클래스를 언급했을까? 그거는 또 이따가 얘기해줄게. 근데 차 리뷰한다고 갖고 왔는데 이 정도 새치 안 할 정도면은 진짜 상남자긴 하다. 여러분,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야, 진짜 오랜만에 나온 우리 카푸어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올해 41입니다. 야, 요즘에 또 40대 분들이 이렇게 또 카푸어를 지원을 해주시네. 자, 일단 카푸어로 또 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열악해야 되잖아요. 예. 차 보는 환경이. 어떻게 콜로라도를 사신 이유가 뭐예요? 옆집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서 샀습니다. 아, 옆집이 타고 있어서? 예. 나는 뒤지기 싫다? 예. 간지에? 예. 아, 저기도 트럭 타는데 나 혼자 어떻게 세단을 타냐? 예. 아, 그런 사연이에요? 그렇죠.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버세요? 한 달에 수익은 없고요. 받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아, 생활비를 받아요? 예. 결혼하셨어요? 결혼했습니다. 아, 용돈 받고? 용돈 받아서. 꿈의 삶? 집에서 그러면은 뭐 이제 살림하시고 용돈 받아 생활하는 우리 카푸어가 나왔는데, 그럼 용돈을 어느 정도 받으시길래? 일단 4천만 원이잖아요. 예. 그러면은 이거 프라이브로 사신 거예요? 풀 60개월 프라블루입니다.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? 6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. 기름값은요? 많이 탔을 때 한 80만 원 정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. 80만 원도 나간 적이 있고. 네. 보험료는요? 보험료는 140만 원 정도. 대략 한 이 차이면 한 달에 100은 쏟아붓네요? 거의 그렇죠. 예. 용돈 많이 남네. 그래서 눈을 다른 데다 돌리고 있습니다. 이 차가 화재잖아요. 요거는 어떻게 문제 없어요? 막 물 새거나 이런 거? 세차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물이 새는지 모르겠고요. 상남자시구나. 예. 아, 세차를 거의 안 해요? 원래 차는 더럽게 타는 스타일의 트럭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차는 뭔가 흙이랑 좀 묻어있어야 간지가 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렇죠. 살면 안 좋아요. 한 달에 한 100 남으면은 이제, 아, 네. 그거를 이제 집을 위해서 쇼핑도 하고 먹을 것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? 100은 그래, 차에 쓰고? 그렇진 않죠. 예, 그 100은 어땠어요? 카드값도 내야 되고. 품유지비? 그렇죠. 스테이크도 좀 썰고? 스테이크는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. 아, 그래요? 옷도 사고 뭐 이런 거 이제 개인적으로? 옷은 와이프가 사주고요. 와이프분이 화 안 내요? 용돈 다 쓰면? 아직까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이따가 좀 더 대화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. 이 앞에 거 요거 같은 경우 원래 이게 순정이에요? 순정 아닙니다. 튜닝 하신 거예요? 네, 튜닝 한 거죠. 아, 이 앞에 범퍼를? 검은색 이거 한 대 얼마예요?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 뽑으신 분들은 이 튜닝은 다 하죠? 기본적으로는 하시는 게 좋아요. 차 길이가 엄청 길잖아요. 예. 그 주차하거나 막 그럴 때 안 불편해요? 저희 집은 주차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는데, 뭐 아파트나 놀러 갔을 때 이제 친구들 놀러 갔을 때 좁죠? 아, 이건 그냥 마당에 세워두세요? 예, 예. 아니면 뭐 논두렁길 바로? 논두렁길 그냥. 아, 거칠게 해서. 그냥? 예, 예. 빡 해가지고? 예, 예. 이야, 진짜 간지다. 이거 휠 튜닝 하신 거예요? 예, 예. 아, 원래는 몇 인치인데요? 인치수는 업하진 않았고요. 타이어가 좀 커졌죠. 휠은 그대로고 타이어를 인치업 하신 거구나. 그렇죠. 아, 저 얼마예요, 저 타이어는? 타이어하고 휠 해서 한 200만 원 더 준 것 같아요. 네 짝 다 해서요? 예. 요것도 몰래? 그렇죠. 아, 그럼 언제, 이런 또 언제 들켰어요? 나중에 들켰죠. 아, 나중에 들켰어요? 휠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. 네. 7만 했다고 처음에 거짓말을 했죠. 아, 여자분들도 보면 아는구나. 휠이 이상한 것 같다고. 아, 그리고 열면은? 아, 요거 정품이에요? 아니죠. 사제입니다. 이것도 사제? 예. 아, 이건 얼마야? 그거 한 17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. 아니, 돈이 계속 어디서 그렇게 나요? 용돈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? 우리에겐 대출이 있잖아요. 아, 대출? 예. 대출이 그렇게 잘 나와요? 카드론 많이 받았습니다. 아, 깝깝하신 분 또 한 분 한데. 아이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아, 아이 없고? 예. 그렇다면서 살짝 뭐, 그쵸, 연애하는 기분으로. 이거 수동이죠? 예, 수동입니다. 전동으로 바꾸시죠? 이거는 안 했어요? 그런 짜잘짜잘한 거에 돈 쓰기 싫어가지고. 아, 이건 또 뭔가 감성 떨어져요? 수동으로 해야 돼요? 그렇죠. 아, 완전 수동. 체구에 비해서 차가 길고 크잖아요. 예. 5m 거의 30몇이더라고요? 그러면은 거의 S 롱바디인데? 와, 왜 이렇게 긴 차를 샀어요? S를 타기 위해 연습삼아 큰 차를 샀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. 아니, 집에 살림에 보탬 안 하세요? 전 급하면 알바라도 해야죠. 그러면 S를 사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. 예. 뭐 언제 사실 계획이세요, 이거는? 용돈 늘어나면? 지금 사실 S 클래스 신형을 예약해놨습니다. 다음 달에 차 나올 것 같아요. 저 뭔 소리예요? 잠깐만.
예. S를 계약해놨다고요? 예. 아니 용돈 받는데 그 신용이 돼요? 할부 60개월이? 최대한 뽑아봐야죠. S 그럼 뭘로 했어요? S350D 모델로 했습니다. 350? 아 예. 기본? 그것도 1억 4천인데? 할인 하나도 없이? 그렇죠. 와이프분이 아세요? 알고는 있을 거예요. 넌지시 얘기는 했습니다. 넌지시 얘기만 한 거죠? 그렇죠. 아 그거 남편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. 이런 차 좋더라. 우리도 사면 좋겠지? 여기가 끝이야. 그 어디 가면 허락 받았다고 얘기해. 여기서 오늘 차량 접고 그때 네. 다시 하시죠. 용돈으로 S 유지. 그렇죠. 그래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배우 그 이진욱 있잖아요. 예. 그분이 이거 타고 다니면 엄청 멋있잖아요. 막 장난 그렇죠. 아니잖아요. 그런 멋으로 타요? 막 이진욱 같이 싹 이렇게? 그럴 것 같았는데 네. 현실은 아니더라고요. 아,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딱 열면은 되게 쉽게 열린다. 예. 이런 데 앉아서 막 캠핑하고 이러면 진짜 좋겠다.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보통 여기다 뭐 싣고 다니세요? 쓰레기 싣고 다니고. 네? 쓰레기요. 쓰레기요? 예. 무슨 쓰레기? 분리수거. 아 그럼 쓰레기 외에는 뭐 안 싣고요?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. 아 골프백인데 이런 거 놓고 다니면 간지겠다. 굴러다녀서 예. 보통 뒷좌석에 놓고 다녀요. 막 물 뿌리고 이러면 막 물 다 새더라고요 이쪽에. 예. 근데 여기에다 고압수나 이런 거 뿌려본 적은 없는 거죠? 세차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. 요게 배기구예요? 예예. 와 진짜 이거 거의 상하수도관인데? 엄청 크죠? 네. 이걸 일부러 이렇게 좀 더럽게 튜닝하신 거예요? 어떤 튜닝했어요 얘는? 이거 배기 했습니다. 아 배기 소리만? 예. 아 일부러 이렇게 들어 보이게 이렇게 그래피티하게 튜닝하신 건 아니죠? 아니죠. 원래는 빠딱빠딱한 은색이죠? 그렇죠 처음에는. 아, 얘는 언제 좀 닦으실 생각이에요? 안 닦고 팔지 않을까요? 아 감성? 예. 요 배기 튜닝 얼마에 했어요? 한 200만원 가까이 한 것 같아요. 와이프분이 막 우렁차다고 좋아하시나요? 모르더라고요. 아 몰라요 이거는? 원래 배기가 좀 있어요. 소리가 좀 있긴 한데 네. 튜닝을 했는데 조금 더 커진 거죠.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? 장난 아니에요? 아 죽죠. 준피디 큐! 오, 토한다. 어때요? 좋으신가요? 짜세죠. 짜세요 이게? 네.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? 예, 네, 좋아져요. 근데 한 10분 이상 들으면 귀 아파요. 자 일단 콜로라도 실내. 저 이거 처음 타봐요. 품질 재질 같은 거 거의 안 보고 사야 되네요 그쵸? 트럭이니까요. 네, 완전히 그냥 다 플라스틱이고 이런 데서 좀 이쁘게 하거나 고급스러운 감성은 아예 없네요 그죠? 예 그렇죠. 그냥 진짜 거칠게만 타라.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프 감성. 아... 자동은 없는 거죠? 자동은 모르겠어요. 아 여기 있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. 오 이거 자동 있다. 오 지금 제가 실내에 앉았는데 진짜 투박하긴 하다. 트럭이니까요. 아 여기 사이드 발 이거 누르는 거고요? 예. 아 간지나는데요.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. 키로 돌리는 거. 야 이거 언제 감성이야 이거? 버튼으로 누르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? 아니면... 옵션도 없어요. 아 모든 차가 다 이래요? 예, 예. 위에 선루프 같은 것도 없네요? 옵션에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. 갑자기 내 이거 벤츠 타고 싶어서? 아 와이프 차에서 하나 꺼내왔어요. 아 꺼내왔어요? 예. 아 그 와이프 분은 차가 벤츠예요? 예예. 예. 아 뭐 타요? A220 세단 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요 버튼들 같은 경우도 진짜 다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되게 편하죠 이런 거. 예예. 예. 인터페이스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예. 딱 두 페이지. 예. 간단하고 나머지는 다 버튼으로 딸까딸까. 이 차 반자율 주행 있어요? 없습니다.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. 아 그건 있고요. 통풍 시트 없습니다. 아 일단 이거는 또 땀에 젖은 반팔 티 하나 입고 타야 되잖아 또. 아. 그럼 온열 시트는요? 온열 시트 있습니다. 그건 있고 여름에는 죽을한 차네 이거.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에어컨은 빵빵하죠? 예예. 예.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렇죠? 예. 이거 있으면은 진짜 사기. 그리고 난 이런 트럭이 뒷좌석이 진짜 궁금했거든요. 예. 뒷좌석 한번 봐볼게요. 이 차가 여기가 되게 높아서 머리가 높을 줄 알았는데 예. 위험하네. 달랑말랑하네요. 아 사채업자 쫓아오나요? 도멘트 이거 뒷좌석에 올해는 못 타겠다. 여기다 골프백 싣고 다니는 거예요? 골프백하고 강아지들이 타고 다닙니다. 아 강아지도 많이 키우세요? 예. 아 일단은 여러분 뒷좌석은 진짜 좁네요. 허리도 많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장거리가 고나 아니면은 뒷좌석에 사람 태우는데 5% 들어갔다 욕 한 바가지. 여러분 이 차는 오로지 감성으로만. 오픈카예요? 그렇죠. 오픈카 감성. 그래도 요거 열고 나면 좀 시원하겠네요. 그렇죠. 아 선루프 대신 여는 거예요? 뒷좌석 사람들 위한 배려.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겠네 이렇게 앞뒤로. 머리만 내밉니다. 아 머리만 이렇게? 예. 아 좋겠다. 네. 부럽다. 아 오랜만에 느끼는 이 진짜 이거 상남자의 차네요. 그 화제의 차 콜로라도를 한번 몰아보고 있는데 앞에 본넷에 좀 녹이 많이 보이고요. 이것도 세차 안 해서 그런 거죠? 예. 여러분 이 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잘 안 먹기 때문에 미리 좀 밟으세요. 일단 일을 안 하시잖아요. 예. 일을 안 하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차를 지를 생각을 하세요? 가정주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예. 여자들이 생활하는 것처럼. 아 그쵸. 와이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. 아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되죠? 예. 그렇죠. 그럼 집에서 살림을 아예 도맡아서 다 하세요? 예. 아, 뭐 설거지부터 청소 이런 거 다요? 그렇죠. 빨래까지? 예. 와이프분이 돈을 잘 버시나 보다. 잘 버는 건 아니고요. 월 300 정도 벌어요. 거기서 200을 용돈으로 주고 그 200을 차에 다 쓰시고. 예. 그러면은 와이프분은 100으로 생활하고요? 와이프는 이제 주식으로. 아, 주식으로? 조금씩 소소하게 돈 벌고 있습니다. 차에 이렇게 200 거의 다 쓰는 거 알고 있어요?
이제 알 거예요. 아, 이 영상이 나가면 안 와요? 와이프가 자꾸 이거 왜 보냐고 막 그러던데. 네. 한번 혼나겠죠? 결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?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고요, 와이프가. 네. 배고프게 시작했는데 와이프가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죠. 아, 이렇게 되셨고. 보통 집에서는 이렇게 용돈을 받아도 차에 다 쓰고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?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? 저희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안 낳는 조건으로 원하는 건 어지간한 건 다 해주겠다, 능력 되는 한 이제 다 해주겠다 해서, 네, 제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차를 이제 살 수 있게 허락을 받았죠. 그게 정관 수술하고는 다른 거죠? 정관 수술이랑 똑같은데, 네, 저희는 그냥 끊은 거죠. 정관은 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었거든요. 아.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. 아기를 왜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? 저희가 뭐 가진 것도 없고, 네, 우리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수익이 딱 돼요. 욜로 부부네요, 욜로 부부. 아. 그렇죠. 아이가, 네, 생기면 택도 없으니까 저희가, 아,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그래도 S클래스 포기하면은 괜찮지 않아요? S클래스는 포기 못하죠. 이거는 그나마 한 달에 100 나가니까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한다 쳐요. 네. S 나오면 이제 200 다 써야 되잖아요, 차에. 그렇죠. 그럼 어떻게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해요? 이제 알바해야죠. 그럼 살림 또 안 되잖아요, 살림이. 아니, 알바를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와이프 운전 대신 해주고 기사노릇 해주고 용돈을 또 소소하게 받습니다. 결혼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, 아, 잘할 수 있는지. 좋은 결혼인데? 어, 그렇지. 나도 운전해줄 수 있는데. 그렇지. 나도. 이 콜로라도를, 예, 지금 어느 정도 타신 거예요? 지금 7개월째 타고 있습니다. 7개월째? 예. 어때요? 7개월째 딱 타보니까, 예, 이 차를 좀 추천할 만 하나요? 남성미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완전 추천이죠. 이 차 탈 때 면도하면 안 되죠? 저도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슴에 털 심어야 되나요? 그 정도는 아니고 생각외로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 왜소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마음만 이렇게 남성미를 가지고 있고, 네, 외관상에는 이제 좀 왜소하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외소한 분들이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. 중성화 수술 하셨잖아요. 네. 성격이 좀 온화해지셨어요? 중성화 때문이 아니라, 네, 와이프 돈 때문에 온화해졌죠. 아. 어때요? 7개월 몰아보니까, 네, 이 차 일단 뭐 어때, 뭐가 좋아요? 장점 같은 게요? 일단 터널 들어갔을 때 감성 뒤지고요. 아, 그 배기음? 예. 아, 이거요? 봤을 때 시선들이 아저씨들 시선을 되게 많이 받아요. 아, 뭔가 이거 또 이거 로망인 분들이 있으니까. 네, 어른들 이제 한 40대, 50대 되시는 분들이, 네, 이제 어, 이 차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 좀 있어요. 그리고 또요? 어, 없어요. 끝! 예. 단점은 또 그렇게 많아요, 이게? 제일 안 좋은 게, 네, 연비죠. 고속도로하고 시내 주행했을 때 7개월 동안 6km 찍혔으니까. 7개월 동안 6km요? 네. 네. 그리고 얘네들이 뭐 그 계기판 상에, 네, 4기통으로 갔다 6기통으로 갔다 이제 변한대요. 이게, 네, 연비 조절 때문에. 네, 네. 근데 4기통으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일단 연비가 안 좋구나. 네. 네. 그리고 주차 문제. 주차 힘들고. 네. 뒷좌석 어때? 좀 타보니까 편해요? 아니요. 그죠? 불편하죠? 네. 오래 못하겠죠? 그리고 장점 하나 생각났어요. 네. 이게 자동차세가 28,000원인가 그래요. 아, 트럭으로 아, 들어가세요? 네, 화물이라서. 구독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이제 한 말씀 드리는데, 저는 돈 많은 아줌마를 만난 게 아니라 8살 연하의 젊은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.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아예 구독자분한테, 예, 8살 연하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. 네. 지금 그 얘기보다 어, 그 뒤에 그게, 네, 더 궁금해요.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를 처음 만난 게 한 11년 전이에요. 대학생이었을 때 만났거든요. 네. 그래서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뭐 소개팅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오래오래 만나다 보니까 계획 없이 결혼만 하고 이제 어렵게 살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바뀐 케이스라서 의리로 결혼했다고 보시면 돼요.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전부터 돈 보고 결혼하고 얼굴 보고 뭐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교훈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데리고 사셔야 형님 제가 결혼해서도 형님처럼 사는 게 꿈인데, 예, 이 차도 진짜 멋있는데, 예, 결혼을 할 때 8살 연하를 만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건 방송용으로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. 거의 삐 처리가 되니까, 예, 그러면 조용한 데 가서 저희끼리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. TPD, 나도, 네, 좀 같이 듣자.